안녕하세요. 색소포니스트 이인관입니다. 오늘은 색소폰을 전공하며 실용음악과에 진학하여 4년제 학사를 딸 수 있는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나요? 자, 같이 수업할 일은 없고요. 인터넷 강의만 같이 듣고 저희는 오프라인 수업은 따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대학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인터넷 강의는 그 수업을 듣고 또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고 듣고 모르시는 거는 이제 저와 같이 의논을 하면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아마 무리 없이 진행하실 거고요. 색소폰만 교육을 받는 것보다 음악의 이론과 각종 음악의 지식들을 같이 한꺼번에 공부하시는 게 실력 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데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 전공 수업이 오프라인이라서 저를 만나셔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건 뭐 한 달에 내가 몰아서 오겠다, 단체 수업 때 몰아서 오겠다, 나는 카카오톡으로 응답을 하면서 제가 응답을 하면서 이렇게 뭐 수업을 해보겠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색소폰에 관련된 실력을 검사하고 검증한 그런 수업을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든 넣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문화예술대학교를 소개하시게 된 이유는? 제가 이렇게 레슨을 해보고 또 학교에 한 10여 년간 있어보고 만학도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도 좋으시지만 이왕이면 내가 자격증이 있는 만큼 내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대학에 만학도 분들을 가르친 10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 시스템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온라인이구나.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학생들 간의 소통은 활발한가요? 전공 시간이 아마 저 주어진 개인 전공 시간이 주 1회 1시간씩이신데 그 시간을 제가 쪼개어 다 같이 단체 수업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병행할 거라서 아마 다 같이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학교에서 10년간 만학도 분들을 교육해봤더니 서로 간에 일단은 정보 교류가 너무 많아지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어떤 기말고사, 중간고사, 발표회를 통해서 계속 서로 늘어가는 경쟁심도 생기시고 목표의식이 생기세요.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입니다. 제가 계속 이런 질문을 받아왔어요. 서울에서도 만학도를 모아서 수업을 좀 하면 안 됩니까? 대학교. 디지털 교육을 같이 병행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학과장님께 문의를 하여 이과에 학생들을 한번 모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왕 공부하시는 거 도전해보시면 뜻깊고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